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녁 메뉴는 시연이 아빠한테 맡겼어요. 캠핑 오면 삼겹살 하고 시원이 아빠가 조꾸미를 좋아해서 조꾸미 볶음 사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시원 아빠. 지금 애기랑 놀고 있어요.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으려면 밥이 국 아니고 그냥 햇반 사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멀었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상추는 집에서 씻고 갖고 왔어요. 여기 와서 또 씻기 귀찮아서 그냥 준비했어요. 간단한 것들은 청양고추, 그리고 김치 어딨지? 김치도 조금 갖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 시연이 아빠가 김치찌개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파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 여러분도 같이 고기 드신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준비 거의 다 됐어요. 계곡에서 물놀이 하고 금방 배고파요. 언니랑 같이 놀고 싶어. 지금 목이 다 됐습니다. 아, 숯불이 냄새 너무 좋아요. 많이 탔네요. 이거 탄 거 아니에요? 기름 그 숯 때문에. 기름이 빠지면서 이제 불이 좀 올라와서. 지금. 맛있게 구워주세요. 새우도 구워주세요. 아, 여기도?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되게 좋은데. 진짜 맛있어요. 숯불에다가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새우 파서 익었어요? 네. 불이 새서. 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모두 모두. 빨리. 밥은 안 먹었네. 미안해요. 시커멓게 숫덩이가 됐어요, 고기가.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꼭 숯덩이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고기 안 먹는데 우리 와이프는 바싹 익힌 고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숯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익은 거 익은 고기 좋아하지만 숯 때문에 색깔이 약간 까만색. 보시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연아, 새우 먹을래? 연. 새우고기 먹어, 이리 와. 지금 먹어야 돼. 엄마 새우 까줄게. 안 먹는데? 안 먹으면 먹을 거 없는데. 안 돼, 먹어야 돼. 지금 먹은 거예요?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자, 술안주로 하는. 쭈꾸미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숯불에다 구워서 먹으면 양념 쭈꾸미인데 이마트에서 아니 홈플러스에 샀지. 홈플러스에서 양념 쭈꾸미. 사실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나아요. 양도 더 많고 더 싸고 급한 김에 그냥 홈플러스에 샀어요. 홈플러스에서. 맛있습니까? 더 구워주세요. 언니나 여기 있을 때. 아 진짜로? 한줄 더 구워줘? 네.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 없이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 고기가 더 맛있어요? 새우가 더 맛있어요? 아 고기가? 시커멓게 탄 저기 숯땡인데? 알았어요. 지금 구우면 조금 덜 숯땡이가 되면서 잘 익을 거야. 아까는 불이 조금 셌던 거고 지금은 이제 불이 적당합니다. 지금 이제 쭈꾸미가 잘 익어가는데 쭈꾸미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것도 식성이 좀 안 맞다. 나는 약간 좀 덜 익혀서 먹는데 이거는 바싹 익혀서 먹지. 저거는 바싹 익히면 다 타서 못 먹어요, 여보. 약간 살짝 대치듯이 끓는 불에 데치듯이 숯불에 구워서 먹어야지. 그러니까는
딱 먹으면 아, 이거 들익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야 쫄깃쫄깃하고 육즙이 나오지 바싹 익히면 저거는 맛이 없어. 야, 어찌됐든 간에 쭈꾸미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한 줄 또 구워 드리겠습니다. 아, 여긴 정말 너무 좋아요. 지상낙원 같아. 지상낙원. 지상낙원이나 무릉도원 이런 말 모르죠 아직. 아, 정말 여긴 너무, 여기는 내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물도 너무 깨끗하고. 자, 먹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 아, 쭈꾸미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쭈꾸미 양념쭈꾸미 숯불에다 구우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쭈꾸미 숯불을 잘 안 먹거든요. 예전에 남편이 금방 구워주고 먹었는데 근데 오늘은 제대로 잘 구웠어요. 진짜 맛있어요. 역시 쭈꾸미는 그 깻잎에다가 구워 먹어야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박이다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삼겹살이나 새우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자, 다 먹고. 밥 먹고 정리하고 좀 쉬려고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세요.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